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꼭 붙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오늘 28일 토요일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두고 우리 김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살릴 빛으로 부르셨으니 237 나라의 사단에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뭔가요? 오늘의 찬양은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렘넌트들의 소원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 이 세상은 어두워져.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속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바사 왕 아수에로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하만은 왕이 허락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신하가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그의 민족인 유다인들까지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짓말을 하여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 왕비는 왕을 위한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왕에게 알리고 자신과 유다인을 구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세상의 권력에 속으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먼저 순종하는 렘넌트가 되어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해요.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참된 승리하는 참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션은 기도수첩 7쪽을 펴보세요. 우리 기도수첩 앞부분 7쪽 다 펴보세요. 아빠, 엄마와 함께 읽는 어린이 동화 걸어온 30년의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아래에 부모님이 먼저 이해하는 걸어온 30년의 시작은 부모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린이 동화를 시작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큰 영토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자랑스러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매일매일 잔치를 열었지요. 이제 내 아내 와스디를 좀 자랑해볼까?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 앞에서 아름다운 와스디 왕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스디는 의복을 갖추고 내게 오라 전해라. 신하들은 서둘러 와스디 왕비에게 나아갔지요. 한편 와스디 왕비도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허리를 굽히고 순종하는 신하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왕비님! 왕께서 지금 잔치 중이신데 옷을 갖춰 입고 나오라 하십니다. 자기 잔치에 흠뻑 빠져있던 와스디 왕비는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지금 굉장히 바빠요. 와스디는 왕에게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와스디 왕비를 폐하노라! 시간이 흘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제 왕비를 구하심이 어떨까요? 나라 전체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부르겠습니다. 왕은 순순히 승낙했어요. 온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가 왕궁에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도 뽑혔어요. 에스더와 처녀들은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말을 생각했어요. 에스더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거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에스더가 왕궁에 나타나자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 저리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어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거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어요. 아수에로 왕은 항상 신하 하만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내가 하만을 몹시 아끼니 그가 지나가면 모든 백성은 반드시 절을 하거라. 하만을 모든 신하 위에 두니라.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바로 모르드개였지요. 하만은 그 사실을 알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라이트! 모르드개가 유다인이지! 왕에게 고해서 유다인 전부를 죽여야겠다! 하만은 왕을 속이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에스더의 신하에게 전했어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말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에스더의 신하를 통해 들은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왕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이 금귤을 내밀어야 살 수 있지만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다시 답했어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네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 말거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모든 유다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갈게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환해졌어요. 아름다운 에스더를 잊고 있었다니 정말 사랑스럽구나. 왕은 급히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었어요. 에스더 왕후여,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 당장 이 나라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왕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다음 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서 왕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에스더 왕후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실 수 있나요? 왕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다음 날 잔치에는 하만도 함께 초대되었어요. 왕이 말했어요. 에스더 왕후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사실 저와 우리 민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우리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인단 말이오?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사실 저는 유다인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저와 우리 민족은 내일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너무도 화가 났어요. 아! 하만 총리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왕은 하만이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았어요. 그제야 왕의 화가 그쳤지요.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의 손에 맡겼어요. 이때부터 유다인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기억하는 불임절을 지켰답니다.